예, 오늘은 이제 핫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무한 갤러리에서 예, 떴는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우, 리사팽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드리 클럽이 어딘가요? From 엘드리 클럽. 네. 네. 오세훈은 또 망언을 했죠. 뭐 참 자기가 그 지방 투표, 주민 투표 물어가지고 그렇게 낙마를 해놓고서 또 국민 투표하자고 또 난리를 치는데 좀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중공 천벌이죠, 천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하늘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순천자. 역천자, 예, 시진핑의 몰락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올렸을 때 처음으로 이게 한게이 투표지가 다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죠. 투표지가 다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유효투표 집계전입니다, 여러분. 유효투표 집계전인데 이 유효투표 집계전이 없어요. 다른 이게 색깔이 다른 점과 이거를 지적했는데, 어제 우한 갤러리에서 여기 유효투표 집계전에 놓인 이 숫자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실제로 이 8번 이서구 후보가 이 관외 사전투표로 득표를 한게 얼마냐를 살펴보니까 이게 또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이서구의 이 유투표를 보면은 184표가 나왔습니다. 이명진님, 예, 감사합니다. You are amazing. 예. 여기 보시면은 거소 선상위 64표, 관외 사전 투표가 882표,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가 9표가 나왔습니다. 공간 투표는 0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 847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 관외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는 847표인데 이 847표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제 단서가 이제 재분류표가 있어요. 재분류표가 한 40몇 표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 고향은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 거제. 저는 정확히는 통영에서 태어났고요. 경남 고성에서도 자랐고, 거제에서도 자랐고, 진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자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자연을 되게 좋아해서 그 아무튼 자연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산과 바다 다 좋아하고 서울에서는 한강을 자주 갑니다. 한강을 자주 갑니다. 네, 이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정사원님 반갑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한갤러리에서 안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가 이제 7번 하도경 후보 42표가 나왔습니다. 42표. 42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42표가 나왔어요. 유투표 집계 전에 42표가 나온 겁니다. 이걸 또 관내 사전이죠. 관내 사전 투표. 이걸 쭉 봤더니 이 국가생명배당금당의 하도경 후보는 예,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하도겸 후보는 지금 거소 8, 관외 123, 국외는 0이고요. 여기 이제 관내 사전투표 현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 여기 또 지워졌네. 여기 보면은 진전읍 32, 오남읍 44, 별내면 19, 별내동 31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42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42표가 나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는 뭐다? 뭔가 사후적으로 작업을 했거나 뭔가 맞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효투표 집계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개가 안된 겁니다, 여러분. 네, 일상에 돌아가야 됩니다. 네.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무유기가 아니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공문서 또는 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효투표 집계전도 공문서에 해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것 같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도 고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표 깨끗하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이번은 여기 구겨진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접은 자국이 있어요. 2번 자국은 2번은 이렇게 자국이 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유효투표 집계전이 두개 있잖아요. 유효투표 집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강필하고 이게 7번 투표 이게 2번 최현호 그 다음에 7번 사람이에요. 7번 사람인데, 이 2025하고 31표가 나왔죠. 2025, 31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주 서원시 선거구거든요. 청주 서원시 선거구인데, 청주 서원시 선거구입니다. 청주. 청주시입니다. 청주 서원시에, 네. 청주 서원시에 보면은 이제 그 최현우 22표가 있어야 됩니다. 최현우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나? 여기 청주 서원시, 청주 서원시입니다. 청주 서원시고 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5표가 있어야 되죠. 2025표가 그러면은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관내 사전 이 관내 사전에서 2025가 있어야 되는데 최현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2025가 없습니다. 좀더 예, 2025가 없죠. 그다음에 현도면도 없죠. 사직 일동도 없죠. 사직 제2동도 없죠. 사창당도 없죠. 모충동도 없죠. 산남동도 없죠. 부평동도 없죠. 수곡동도 없습니다. 이동도 성화 계신 충림동도 2088표죠. 예.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는 2표. 여기도 이상합니다. 상당히 잘못됐죠. 네. 이것도 문제가 많죠. 이 유효투표 집계전을 이렇게 엉터리로 쓸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7번, 31표죠, 31표. 7번 31표, 고강필 똑같습니다. 7번, 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민수입니다. 국가혁명 31표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사전.
10표, 견도면 7표, 사직 18표, 사직 이동 15표, 사창동 27표, 모충동 11표, 산남동 18표, 분평동 33표, 수곡 1동 17표, 수곡 2동 29표, 성화 계신 중림동 33표.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와 관련된 것들이. 네,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입니까? 자, 우리 또 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제가 찍은 여기 보면은 1번 윤호 중에 5,609표가 나옵니다. 5,609표. 경기도 5,609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네 구리 구리 윤호중 5,609표죠 5,609표 무엇입니까? 잠깐만 네 윤호중 보이시죠? 네 윤호중 볼까요? 윤호중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네. 관내 사전투표. 자. 5,609표. 관내에는 5,758표고요. 갈매동 3,163표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동 3,541표. 인창동 2,570표입니다. 교문일동 1,573표고요. 교문 2동이 2054표입니다. 그리고 수택 1동이 2095표고요. 수택 2동이 1968표입니다. 수택 3동이 3305표예요. 즉 여러분 5609표가 되는 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요. 그렇죠. 지금 뭐 조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찍은 빳빳한 투표지 기억나시죠? 이걸 또 보내드려야 되나? 네. 뭐 너무나 이제 일상적인 것들이어가지고 굳이 뭐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투표지가 상당히 많이 꽂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니라고 했던 분들도 이 투표지를 보면 그냥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사관들도 이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확실히 사람의 감각 중에는 그 촉감이 제일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아유 보기 어렵네. 아까 그러니까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개표 매뉴얼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작성한 개표 매뉴얼이거든요. 개표 매뉴얼이 제가 썼는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개표 관리 매뉴얼이거든요. 이 중선관위 개표 관리 매뉴얼이고, 제, 그, 카페에 있습니다. 프로듀스 415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415 카페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유효 투표지는 투표구 단위로 정당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여 유효 투표 집계전을 작성하고 책임 사무원이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효 투표지는 투표구 단위로 한 장의 무효 투표전을 작성하여
책임 사무인 확인하고 성명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유효투표 집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효투표 집계전이 있어야 되고, 이 재확인 대상 투표지 표시전은 따로 표시, 보관을 하고 개표 종료 전임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 다시 돌아보면 유효투표 집계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직무유기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직무유기. 이거는 완전 신권은 1번은 신권 같고요. 2번들은 여기 보면은 약간 그 너덜너덜합니다. 이거는 너덜너덜하고 이 보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죠. 왜 여기에는 유효투표 집계전이 없을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은 얘들 또 왜 색깔이 다를까? 그리고 이 숫자 개수는 왜 다를까? 이 부분도 언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또 인지를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유효투표 집계전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근거가 결국엔 조작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얘들은 왜 유효투표 집계전이 없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것도 혹시 고발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직무유기 뭐 이 유투표 전 잘못 작성한 거 혹은 이 투표지를 위조 또는 증감을 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 한번 찍으면 나옵니다. 이거는 그 QR코드가 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백서스님이 찾은 회로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지금 그 남부지검에서 안 그래도 오늘 의견서 낸다고 했는데 이 회로도도 낼 겁니다. 이 회로도를 이제 해석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부분도 이렇게 내도록 할 겁니다. 네. 심하게 법을 줘야죠.